어제 류현진, 저희가 류현진이 너무 잘 던지다 보니까 네. 그 류현진을 굉장히 좀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추신수 선수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네.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그래서 이 추신수 선수가 얼마나 아시아 타자 가운데 이렇게 대단한 활약을 했는지 그런 걸 좀 비교해보고 또 얼마나 잘했는지 성적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차원에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어제 추신수 선수가 200홈런을 기록을 했잖아요. 네. 이게 물론 아시아 타자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홈런을 때려냈죠. 네, 200홈런. 뭐 아시아 타자로서 홈런을 많이 때려낸 지는 좀 됐죠. 네. 네, 지난 시즌에 이미 마쓰이 히데키의 175홈런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죠, 네. 근데 200홈런 고지도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선수 중에 최초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잠깐 살펴보면 추신수 선수가 가장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마쓰이 히데키가 175홈런 그리고 이치로 스즈키 이치로가 117개의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조지마 겐지, 이구치 다다이토, 우쿠도메 고스케 이렇게 있는데 뭐 강정호와 최희섭 선수도 전 선수도 40홈런을 기록을 했어요. 강정 선수는 뭐 사실 홈런 페이스는 굉장히 좋았는데 불미스러운 네. 일이 있기 때문에 40개밖에 아직 치지 못했더라고요. 네. 추신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죠. 물론 이치로는 약간 교타자이기 때문에 스타일이 다르죠. 네, 메이저리그에서 홈런을 많이 치는 유형은 아니었고요. 마시데키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활약을 하다가 메이저리그에 좀 뒤늦게 건너왔기 때문에 누적 기록에서 손해를 본 것도 있겠지만 추인 선수는 정말 이 홈런형 타자가 아니잖아요. 추인 예. 선수도 근데 이 꾸준함으로 200홈런을 달성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마쓰이 선수의 장타력 그리고 이치로 선수의 이런 준조 빠른 발과 그런 좀 타격 능력 그거를 좀 섞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거기다 이제 언급해야 될 건 역시 출루율 선관이 굉장히 뛰어난 타자이기 때문에 네. 이런 누적 기록 이런 거보다는 이 세이버 매트릭스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세부 지표로 봤을 때 더 빛나는 선수라고 할 수 있죠. 네. 김창목님이 지금 좋은 지적을 했어요. 마이너리그부터 철저하게 맨바닥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맨바닥에 밑바닥 예. 네. 실력으로 10년 한 15년 뛴 거죠 지금. 예, 15년 주전을 차지한 것만이 아니라 뭐 연봉도 뭐 가장 뭐 높은 선수 중에 하나고 최고의 스타로 오랜 기간 군림을 했다는 점. 네. 그러니까 다른 일본 선수들도 다 일본 프라하고에서 이렇게 예. 실력 연마하다 온 선수고. 근데 추신수 선수도 부산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네. 투수로서 시애틀로 갔는데 네. 정말 처음부터 순탄한 길을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또 타자라서 타자하다가 또 시애틀 올라왔더니 이치로라는 벽 때문에 그렇죠. 그냥 후보 네. 노릇하다가 또 네. 트레이드 당하고. 그랬습니다. 트레이드해서 네. 거기서 인생 이제 그게 모르는 거예요. 네. 예. 첫 번째 홈런이 바로 그 시애틀 순정 네. 팀과의 대결 네. 펠릭스 에르난데스로부터 예. 1대0 승리했을 때 결승 홈런 뽑은 거 네. 그것부터 시작해서 어느덧 예, 지금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네. 200개까지 칠 때까지요. 핫바 야채님도 OPS형 타자라고 추신수 선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OPS형 타자라서 좀 손해를 보는 것도 있었지만 네. 손해라기보다는 좀 기록을 쌓기 어려웠지만 이 200홈런이라는 게 20홈런씩 10년을 쳐야지 달성할 수 있는 그쵸. 일이잖아요. 정말 꾸준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이치로 선수가 19시즌 그거 이어서 추신수 선수도 지금 15번째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데 네. 그 이렇게 오래 뛰고 있다는 것만 봐도 추신수가 얼마나 대단한 타자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네. 또 뭐 기억나는 순간들 이제 첫 번째 홈런 얘기도 하셨었지만 네. 제가 기억에 남는 순간들 중에서 하나는 2015년에 이제 사이클링 히트 기록했을 때 그 홈런인데 네, 생각나네요. 네. 뭐 혹시 기억나시는 홈런 장면이 있나요? 추신수 선수가 쳤던 홈런 가운데 아시아 최고 기록 세웠을 때 그것도 제가 중계했을 거예요. 그러신가요? 그리고 200번째 홈런도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계할 때까지 추신수가 기다리다가 친 거니까 네. 생각을 해드리는 거죠. 차지현님이 추신수의 최고의 홈런은 그 병역 면제 혜택이 결정된 아시안게임 홈런이라고 혹시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이저리그 경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으니까요. WBC 때 또 홈런을 쭉 때렸잖아요. 베네수엘라전도 그렇고 준수가 그때 확실히 빅리그는 다르다는 걸 그때 보여줬죠. 동욱박리님은 그 그린 몬스터를 밀어넘긴 홈런이 기억나신다고 아마 그 경기였을 거예요. 말로 홈런 때렸던 네. 그 경기 맞죠? 거기다가 뭐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온 건 역시 킴브렐 상대로 끝내기 홈런 네.
그때 신시애틀 레지 소속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그 경기도 기억에 남습니다. 또 기억나는 게 2010년에 캔자스 시티를 상대로 9월 17일, 18일 경기였던 것 같은데 3홈런 7타점 이 경기가 또 있었어요. 네. 홈런 3개를 몰아쳤던 그런 경기도 있었죠. 캔자스 시티전에 가장 많은 홈런을 쳤잖아. 예. 상대팀에서 따졌을 때 그렇습니다. 로열스만 만나면 아주 신이 났던 시즌이에요. 클리블랜드니까 또 같은 지구였잖아요. 네. 그때 같은 지구여서 아무래도 많이 상대할 기회가 있었죠. 예. 뭐 그리고 이제 텍사스로 이적해서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초반에 사실은 뭐 먹튀다, 망했다 네. 이런 얘기가 많았었지만 네. 결국에는 지난 시즌을 기점으로 또 완벽하게 부활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참 대단한 게 나이를 생각을 해야죠. 네. 이제 만으로도 37인데 이 정도 예. 활약을 펼친다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뭐 부진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딛고 다시 일어선 게 사실 굉장히 더 대단한 일이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근데 올 시즌에 놀라운 게 뭐냐면 장타율이 네.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예. 2008년에 5할 4푼 9리인데 올해가 5할 3푼 9리예요. 네. 지금 그 2008년 11년 전이야. 네. 그때는 제가 출신 방에서 그냥 뭐 돌 씹어 먹어도 될 나이, 방망 뜨던 나이인데 지금 내일 모레 마흔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5할 3푼 9리고 하드 힛 레이트 95마일짜리 이상 타구 속도를 기록하는 걸 하드잇이라고 하죠. 네. 52%가 넘어요. 역대 최고예요. 그래서 지금 본인도 오늘 뭐 인터뷰에 뭐 일기라고 이제 예. 뭐 일기 아닌 일기 네. 비로소 하지만은 자기도 이제 볼넷 좀 주는 거 대신에 적극적으로 치려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이제 장타가 타구 속도도 빨라졌다. 아 그리고 이제 추신 선수가 때린 공을 보면 2구를 공략해서 홈런이 제일 많이 나와요. 초구가 그 다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초구 이거 그거는 뭐냐면요 상대 투수와의 노림수 싸움이에요. 아 제가 지금 어떻게 손대오겠지? 네. 나는 어떻게 대응하겠다. 어제 같은 경우도 딜런 번디가 사실 초구부터 노린 거야. 근데 예. 초구에 스트라이크를 안 던지니까 많이 벗어나니까 네. 2구 때 패스트볼로 카운트 잡으러 오겠지. 딱 해서 그걸 빡 노려서 네. 이런 게 이제 연륜이죠. 진수의 연륜. 뭐 상대 투수가 웬만한 선수도 이제 다 네.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도 얘기를 해야겠죠. 네. 이 나이 많은 선수가 만 35세에 처음으로 레그킥을 지난해 장착했잖아요. 타격폼 바꿨죠. 네. 이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도 추인 선수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난해 올해 활약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서 또 어느 정도 힘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부담도 있었을 테고 네. 또 그렇게 타격폼을 바꾸는 게 쉽진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그 결정을 또 해냈고 잘 스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맞물려서 200홈런이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예. 예, 송문창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차지현님이 투수의 심리를 잘한다고. 그래서 빠른 카운트에서 그렇게 네. 패스트볼을 노려서 어제도 홈런을 그렇죠. 때려냈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게 바로 이 패스볼이죠. 추인 선수가 홈런을 친 대부분의 구종은 패스볼이에요. 네. 추인 선수는 패스볼을 정말 잘 치고 사실 나머지 구종 타율을 보면은 1할 때거든요. 통산으로 예. 보면은. 근데 패스볼 하나만 잘 쳐도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아니 왜냐면 네. 투수들이 패스볼 구사비율이 60% 정도 그렇죠. 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패스볼 잘 쳐야 되는 거고요. 차지현님 추신으로 진짜 야구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선수, 다른 사람은 야구하는 거 뭐하는 거 같아요? 네. 추신수가 야구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가정생활에도 숨겨 예,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아빠, 네. 예, 아버지로도 충실하고 그렇죠. 네. 그럼 야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정의 무게가 또 있잖아요. 네, 네. 어쨌든 야구를 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근데 네. 그러니까 이 프로는요, 우리 이 방송은 진지할 때는 진지하지만 또 이렇게 또 예. 웃고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뭐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추수가 아들에게 야구만 하라고 했었대요. 아니에요. 풋볼이에요. 요즘 큰 애는. 네. 추무빈 네. 군이었죠. 네. 아니 덩치가 키가 아버지보다 이미 더 컸더라고요. 네. 근데 뭐 풋볼 한다고 해서 끝까지 풋볼을 하리라는 보장은 그럼. 없어요. 네. 네. 미국은 운동을 하나만 하지 않으니까. 네. 근데 추신수 말에 따르면 애가 재능이 없대. 진짜 근데 둘째가 네. 둘째가 아직은 뭐 최고자지만 둘째가 네. 그 적어도 메란에 뭐 사생활을 뭘 얘기해. 내가 뭘 알아. 나도 없어요. 뭐 사생활 네. 알고 뭘 알아요. 야, 근데 털어서 먼저 하는 사람은 없다. 그냥 저 그 차원에서 뭐. 네. 뭐 완벽한 사람은 우리는요. 근데 슈퍼스타한테
그 신적인 거 아주 완벽하게 공제있는 그 도덕적인 네. 모든 거를 그런 거를 원하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거 너무 많은 걸 원할 때가 있어요. 개인 사상도 네. 있어야 되는 건데 분명히 네. 네. 지켜지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충북이 분분 얘기하고 뭐 동생 얘기하고 하면은 생각나는 게 이제 보면은 뭐 게레로 주니어, 뭐 보비셋 주니어, 필리피 예. 주니어 네. 이렇게 주니어가 있잖아요. 네. 항상 네. 이 세 선수가 한국인으로서 잘한다면은 좀 재밌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기대도 아마 많은 분들이 해서 그래서 충북인분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또 이 2세, 야구인 2세 선수들이 드래프트에서도 지명을 받고 네. 좀 굉장히 이야기거리가 많잖아요. 아, 근데 하여튼 오해하지 마세요. 추신수가 뭐 문제 있다든지, 문제 있는 거 아니다든지, 그건 네.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네. 야구 선수, 야구 잘하는 그거에 해야지, 예. 이 사람이 인격이 완벽하게 바라는 건 우리가 무리된 게 아닌가. 내가 얼마나 못됐는데. 네. 그러니까 근데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건 또 맞죠. 추신수 선수가, 신시애틀 레즈로 이적했을 때도 사실 외부인이었지만 내부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네. 훈련장에 제일 먼저 그렇죠. 본 선수였고 성실한 네. 성실한 면은 정말 인정할 만한 아니 맞습니다. 캠프 때 그 구장관리위원이 짜증나가지고 아니 키 가져가 너 너 때문에 내가 왜 더 일찍 나와야 돼 그런 네. 일화도 있었잖아요. 아니 항상 야구장에 제일 일찍 나오는 선수 중에 네. 한 명이잖아요 추신수가. 근데 뭐 또 근데 일찍 나오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야. 일찍 나와서 열심히 해야지. 네. 일찍 나고 저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있었어. 옛날에는 도서관이 별로 없었어요. 정독도서관이라고 저 이제 강화문 그렇죠. 쪽에 네. 부천 쪽에 있는데 네. 도서관이 제대로 된 게 그거밖에 없어. 예. 새벽부터 가 줄 서. 네. 중학생 때 가서 딱 자리 잡아. 아 이제 자리 잡았으니까 공부하기 전에 좀 한숨 자야지. 공부 안 해. 일찍 가서 잠들면 뭐 하는 거야?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네. 생각 항상 벌레만 잡는 네. 건 아니다. 그럼 그럼 네. 일어났다 다시 잔다. 네. 일찍 일어나는 생각 피곤하다. 아, 예. 아 그냥 피곤하다. 네. 아, 많이 피곤해요. 아 김창근 결국 잘하는 게 중요하죠. 네. 아닌데 어쨌든 예예. 예. 그러니까 추신 선수는 성실함의 대명사다. 이제 일부러 좀 붙잡고 이제 그렇습니다. 했습니다만 네. 그게 습관이 되는 거야. 예. 습관. 하루 이틀 갑자기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 어쨌든 늦게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네. 보기 좋고 성실합니다. 예. 예. 연배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정덕도서 아시죠? 아, 거기 저 풍문여고 있고 덕성여고 있고 그 안쪽에. 네. 예. 예. 최경희님이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잡아먹힌다. 하지만 추신수 선수는 벌레가 아니라 새죠. 네. 네. 뭐 얘기해야 될 거는 이치로 선수나 이 추신 선수나 이렇게 좀 오랫동안 활약하는 동양인 타자들을 보면은 참 이런 성실함이 어쨌든 밑바탕이 되어 있다. 뭐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근데 거기에 덧붙이면 이제 우리 옛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박철순 선수가 더블A까지밖에 못 갔어. 근데 하고 네. 가서 22연승. 물론 근데 그때 오래됐고 실력 차도 많이 나고 우리는 메이저리그라고는 우리가 메이저리그 배출 나온다 한국 사람 거기 뛴다 덩치 산만한 애들이랑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 예. 그런데 이제는 이치로 같이 명예전도 확실한 선수도 나왔고 추신수 같이 명예전도까지는 뭐 좀 쉽지 않게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나름대로 그 진짜 어린 나이부터 정말 그 눈물 젖은 빵 그야말로 먹어가면서 그 얘기 전에 나왔잖아요. 자기 하여사 네? 하원미 씨랑 둘이서 동거하고 그럴 때 나름 해도 그 여섯 명이서 방 두 개짜리 네, 맞습니다. 한 커플은 거실에서 네. 나머지 커플은 한방 하나씩 찾아 화딱지 네. 많았거든 미국에. 그렇죠. 미국 안 살아보신 분들은 몰라요 진짜. 그 얼마나 열악하고 그냥 불편하고 왁작질 거라고. 그런데 그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산 게 아니지만 그렇죠. 진짜 꿈 하나만 가지고 그리고 중간에 돌아가고 뻔했던 적도 있었다고. 아 그럼요. 네. 네. 또 수술도 네. 받았었고요. 터미널 네. 수술도 받았었고 네. 그 애들 무빈이 엄마가 또 그렇게 또 해서 그 네. 무빈이 엄마가 대단한 사람이야 또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둘이 잘 이렇게 해서 혼자만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네. 네. 가족의 힘이고 예. 여태까지 오늘 내가 왜 이러지? 왜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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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추신 선수 관련해서 마지막 얘기하자면 네. 그 2000안타가 좀 남아있잖아요. 네 그렇죠. 1500안타로 한 500개 정도가 남아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연장기약 안 하면 쉽지가 않은 그렇죠. 거야. 네. 그러니까 내년까지 하고 은퇴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 거고 모르겠어요. 내년까지 좀 잘 기색 이어가서 그 이후에도 뭐 1, 2년이라도 더 네. 예, 좀 더 계약을 맺어서 한 마흔까지 좀 하는 모습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2000안타 한 250홈런 이 정도로 커리어를 마치면은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으로 남게 될 것 같아요.